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입니다.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잊혀질세라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 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방만 재정, 마약 범죄,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반하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 폭등을 부추겼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마저 초래했습니다. 전형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는 실패한 정책이 집 없는 서민과 청년 세대에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 방만 재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정권의 세금 퍼붓기식 방만한 지출로 2016년 626조 원 수준의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 내 마약 점담 부서를 축소했고 마약 청정국을 이룩한 마약 수사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어 우리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도 공정해야 했지만 초법적 지위를 누린 거대 노조는 기득권 세습으로 귀족 노조로 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원인과 결과를 담담히 밝힐 뿐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언은 눈 감고 자아자찬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전과 함께하는 서점 운영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